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한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보냈다는 사실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재판은 각종 의혹 제기,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통해서 무려 20개월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수사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과 앞으로 있을 파장,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심 재판 결과를 구자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1심 재판부는 1년 8개월 만에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장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했다며 외국환 거래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북 송금의 경우 검찰이 공소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불법으로 송금됐다고 인정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23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목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등을 제공받는 식으로 뇌물 1억 700여만 원과 정치자금 2억 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 직원에게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고 교체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받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내려진 건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큰 줄기에서 4개 혐의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첫 혐의는 뇌물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3월 쌍방울 사외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카드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회사 다른 사외이사에게 주지 않는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만 쓴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1년 3개월 뒤 사외이사에서 물러나 경기도 부지사로 갔지만 법인카드는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 대표일 때 쓴 1억 5천여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2억 1천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0월 쌍방울 내에서 조직적인 하드디스크 교체와 파쇄가 이뤄졌다며 이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함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건넨 394만 달러를 불법 송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만 달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돈이라며 외교 안보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검찰의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북 송금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전 부지사 요청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며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사례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전 부지사가 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해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외교 안보상 문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에 달러를 주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검찰은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게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결론나기까지 2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변호인을 해임하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막판에는 검찰이 술자리를 마련해 진술을 회유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전 부지사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꾸짖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재판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듬해 7월 이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며 두 달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이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민변 출신의 새 변호인을 선임한 뒤엔 법관 기피 신청을 내서 재판이 77일간 공전됐습니다. 편파적인 재판 진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증인 심문의 허용. 이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재판에서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검찰청사에서 술판을 만들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소주잔을 입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고 술판이 벌어진 시기와 장소도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재판 결과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편파적인 주장만 취사 선택했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특검법을 공론화했습니다. 판결 후 반응은 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결이 나오자 법원 앞에 모인 시위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재판 직후 이화영 측 변호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편파적 결과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변호인 측은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지원을 바란 게 아니라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북 비용을 대납한 2019년 12월은 도지사 지위를 상실당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지 두 달 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 10% 정도만 이전 부지사가 사용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민주당도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만 채택했다며 예정대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과 야 앞에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반면 검찰은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외국 환거래의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오늘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추가 기소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큰 사안입니다. 사회부 법조팀의 김도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마침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는 날이어서 이전 부지사 선고에 대한 생각을 취재진이 직접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전 출석할 때나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재판정을 떠날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요. 그런데 검찰이 오늘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검찰은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발언에 검찰의 입장이 잘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예, 당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누락되자 이전 부지사가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며 도지사 방북이 아니라면 김성태 전 회장이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이전 부지사의 1심 결과를 기다리던 검찰은 오늘 판결로 이 대표를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할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네, 자 검찰 관계자가 이번 판결로 이제 이 대표 혐의 더 입증할 게 남지 않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자 뭐 시간 많이 걸리겠죠? 다른 재판들 보면은. 아, 네, 맞습니다. 예, 아,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이 대표에 대한 재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 재판은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3개입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 6개월 이내 1심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재 1년 9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페이스로 간다면 올해 말 1심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은 대선 전국이 한창인 내후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대장동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만 수백 명에 이르고 최근엔 핵심 증거인 정력학 회계사 녹음 파일 100여 개를 다시 틀자고 요구하고 있어서 1심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많긴 한데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액트지오사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분석 방법과 결과 등을 설명했는데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가 존재할 걸로 보인다며 남은 건 시추를 통해 입증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부터 장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입국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연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분석 결과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The Ul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석유나 가스가 매장됐으려면 기반이 되는 근원암과 모래로 된 저류층, 진흙으로 된 덮개암과 이를 구성하는 지질 구조 등 네 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아브레우 고문은 동해 가스전에 있는 기존 시추공 3개를 분석한 결과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양질의 유망 구조를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we have seven prospects that look alike, showing a strong geophysical evidence. 다만 분석 자료로 활용된 기존 시추공에서는 석유와 가스 매장의 근거가 되는 탄화수소의 존재를 확인하진 못했다며 결국 입증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only way to test that now is for drilling. 정부는 매장량의 크기와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11월 말부터 7개의 유망 구조를 순서대로 시추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발표 이후 일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세히 답했습니다. 성공률 20%는 매우 높은 확률이라고 했고 대규모 유전 개발은 외국에서도 정상이 직접 발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됐을까요? 장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심층 분석을 맡은 액트지오에 대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회사 주소가 가정집이고
직원 규모도 적어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브레오 고문은 업무 특성상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며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nswer is yes. The only thing that we need to do our job is computers, software, and a camera. So my team is spread around the world. 아브레오 고문은 20%의 성공 확률이란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는 매우 높은 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미개발 지역은 통상 성공률 15%를 넘기기 어렵다며 21세기 가장 성공적인 가이아나의 리자 프로젝트 성공률도 15에서 16%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호주 유전 개발사 우드사이드가 조기에 철수를 해서 탐사 자료를 심층 분석할 여유가 없었지만 액트지오는 지구 물리학과 지질학적 접근을 병행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도 우드사이드가 2007년부터 10년간의 탐사를 통해 저류층과 근원암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탐사권을 연장하기도 했지만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 탐사 결과 분석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선 이런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흔한 일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서부 이스트 코스트 탐사 발표, 트럼프 대통령의 극지방 탐사 발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레오 고문은 여러 의혹에 비교적 자세하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언급을 한 만큼 탐사 시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의심은 쉽게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아브레오 고문의 기자회견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비판적입니다. 회견 내용이 별다른 게 없고 경제성 등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여론전을 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 재뿌리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아브레오 고문의 기자회견에 대해 맹탕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결론은 시추해봐야 한다였다며 액트지오조차 장담할 수 없는 걸 대통령이 경솔하게 움직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액트지오 측은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하더니 갑자기 실패 확률이 80%라며 면피성 밑박갈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레오 고문을 앞세우고 대통령과 정부가 물러나 있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발표로 관련 주가가 크게 치솟은 사실을 언급하며 주가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발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하는 국회 산자위에 내정된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그 회사가 분석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의혹과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 앞에서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제1야당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죄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음스러운 행태를 보였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이재명 대표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가 떠오른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전 국민의 노력을 조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온 나라를 술렁이게 한 동해 석유 가스전 발견에 대해 심층 분석을 맡은 액트지오사 측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과연 가능성을 믿어도 되는 건지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최 교수님 오늘 기자회견 보시면서 어떻게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교수님 판단은 어떠셨습니까? 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거는 이제 의혹이 됐던 것에 대해서 빅터 아브레오 박사님이 이제 직접 발표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석유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일반적인 과정 속에서 이런 그 절차대로 이제 우리는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나온 이 20%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방법에 따라서 다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전문가가 와도 이 20%에 대해서는 나는 토론하고 그게 네.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럼 결론적으로 그 20%는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많은 가능성을 다 곱한 것 같은데 그럼 각각의 어떤 숫자를 곱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 곱했다면 각각 예를 들어서 70%를 줬다면 왜 75%는 안 되고 왜 65%는 안 되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그 60% 되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 그런 같은 질문들이 계속은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그 데이터까지는 지금은 다 이제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은 하신 말씀을 봐서는 이제 석유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일반 과정 중에서 자기가 절차에 맞게 했다. 네. 그거를 좀 이제 강조하고 자기가 직접 해설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동안 탐사 어떻게 했고 어떤 자료 분석했는지 오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 보실 때는 절차와 이 검증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일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이런 이런 자료를 당신들한테 제공하고 당신은 이런 이런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 이런 결과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신다. 다 이제 계약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상세 내용을 다 보기 전까지는 이게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밀 서류라서 공개를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아브리오 박사가 고문이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그래도 일반적인 절차적으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절차상으로는 저는 큰 문제는 못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너무 작다. 맞습니다. 뭐 개인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아브리오 고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맞다. 전문가들이 나중에 협업을 하기 때문에 뭐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이 액트지오사 이 아브리오 고문의 말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휴스턴 지역이나 이런 데서 워낙 석유 산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자기 평생 직장 개념으로 직장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평생 직업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예.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수한 그렇죠. 뭐 직장 말고 그렇죠. 이제 일을 있을 그분들의 때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좋은 회사에서 다니면서 네트워크도 쌓고 실무 경험도 익힌 후에 네네. 은퇴해가지고 대부분 2, 3인 중심의 컨설팅 회사를 차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제 계약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브레 박사님 하시는 말씀을 이제 보고 느낀 것은 아 우리는 복잡한 계약 관계 없이 언제든지 네트워크를 해서 팀을 만들 수 있는 게 네네. 당연히 나는 미국에 있고 브라질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최근에는 영국에도 지사를 차렸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영국도 그 나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영국에 있는 그분도 그분 1인 컨설팅 회사일 거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액트지오의 서브 분해지로서 런던의 오피스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을 것 예.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아 이거는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언제든지 팀이 될 수 있는 네. 팀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떤 과제, 흔히 말해서 우리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네. 작으면 나 혼자 하고 큰 과제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이런 큰 입찰 과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팀이 딸 때서 예. 이렇게 일하기로 하고 이제 사업 제안서를 내는 거죠. 우리가 제안하자 하면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는 항상 대기되어 있고 이제 발표 내용에는 이제 14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이제 참고해 봤을 때는 내가 14명 정도는 지금 바로 오늘 팀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겠군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오늘 기자회견 결론 결국은 시추로 확인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심해라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시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심해서 시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긴 한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깊은 바다에서 그리고 그 바다의 모든 파도와 조류를 다 이기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사양이 좋은 시추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우리가 하루에 배를 빌리는 걸 우리가 용선료라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계약 내역을 보면 55만 불이거든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그 말은 하루에 7억 6천만에서 7억 7천만을 이제 준다는 거고 그러네. 그걸 우리가 이제 40일을 또 작업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계약을 했으면 그 배가 네. 우리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데도 돈을 줘야 되고 또 가는데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비용 문제가 예. 있고 또 이제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해양 오염도 있지만 또 인명사고가 주로 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육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옆으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렇죠. 바다에는 뭐 도망갈 때가 그 좁은 시추선하고 바닷밖에 없기 예. 때문에 이제 특히 그런 안전에 대기 이제 유의해서 작업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매장량이 얼마나 되고 경제성이 어떻게 될지 이게 이번 시추 작업에 큰 성공을 가름하는 그렇죠. 계기가 되겠군요.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촉발된 의료계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의사 14만 명이 참여한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가 잠시 뒤 자정 마감되는데요.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50%를 크게 웃돌면서 총파업 돌입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 철회로 의정 갈등 출구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출산인데 교수님들 휴진이라고 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의대 교수진은 휴진이 끝날지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며 전공의 행정처분의 전면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다른 주요 대학병원들도 휴진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개원이 중심인 의사협회는 오늘 자정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50%를 넘어서며 분위기는 총파업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20개 학교가 참여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9일 의협과 함께 총파업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전공이 너네 잘못이니 그리고 수련 끝날 때까지는 명령에 대해서 유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희가. 의료계의 총파업 확산 분위기에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고 전공이 복귀를 함께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료계가 총파업 여부를 선언할 오는 9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당시 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과 친문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 방어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기내식비로 6천만 원 넘게 썼다는 호화 외유 비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면서 반박했고 또 셀프 초청 논란 역시 적극 해명했습니다. 여야의 인도 방문 공방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 먼저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기내식 상세 내역입니다. 전체 기내식비 6,292만 원 가운데 운송보관료 등 고정비용이 4,125만 원, 전체 6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를 근거로 김정숙 여사의 실제 기내식 비용은 105만 원이라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서 마치 무슨 일이 있느냐, 근거 없는 마타도에 대해서 이제 좀 끝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권이 제기한 셀프 초청 논란에 대해서도 인도 모디 총리의 서명이 들어간 초청장을 공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빈을 김정숙 여사로 초청을 하면서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해야 할 인도 전통 의상을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미국 달러화 기준 100불 이상일 경우에만 보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새롭게 고쳐 입은 전통 의상 한 벌의 가격이 100불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다만 친문계 의원들 외에 민주당의 공식 대응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도종환 전 장관은 외교 문서인 인도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까지 공개하면서 셀프 초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은 오히려 기자회견이 김정숙 여사의 셀프 초청을 확인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타지마할 방문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해명이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도종환 전 장관은 인도 측에서 최고위급 방문을 요청했다며 모디 총리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 방문을 먼저 제안했다는 취지의 해명도 내놨습니다. 막판까지 고심들 많이 합니다. 인도 공주가 와서 김혜김 씨의 시도가 되고 김혜호 씨의 시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사님이 가는 게 딱 맞겠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먼저 영부인 방문 입장을 인도에 전달한 뒤 초청을 유도했다며
이른바 셀프 초청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옆구리를 찔러 받은 초청장으로 셀프 초청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유 논란을 불러온 타지마할 관람이 언제 추가됐는지를 두고는 기자회견 중에도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사전에 타지마할 같은 것들이 일정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타지마할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계속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인도 측 관계자들의 강한 요청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인도 방문 예산으로 사용됐던 예비비가 승인되기도 전에 사전 답사팀이 출국했다는 재정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공무원들은 따로따로 움직인단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포함되면서 2,500만 원가량이었던 예산을 4억 원이나 쓴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조 전 수석이 깊숙이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지검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모가 나기도 전에 내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해준 대가를 제공한 걸로 보는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의가 인사수석실 주관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중기부 관계자는 검찰에 출석해 인사수석실 주관 비공식 회의에서 이전 의원 내정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사실상의 위원장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진술을 살펴본 뒤 임 전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 전 수석은 이전 의원 내정 과정에 대한 TV조선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새벽에 인천 해안도로를 달리던 외제 승용차가 SUV와 추돌한 뒤에 그대로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외제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쪽에 불빛이 보이더니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고 다른 차량은 파편을 사방으로 튀며 빙글돌더니 앞부분이 부서진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 운전자 구조에 나서고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인천의 한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입니다. SUV와 추돌한 승용차는 철조망을 뚫고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전 도로에 주차돼 있던 다른 화물차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여기다 넘어서 길게 좀 넓게 돌아버려서 치료 받고 오다가 파크차 여기 세워져 있는 거 받고 가로등 여기 받고 40대 승용차 운전자는 숨졌고 SUV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SUV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선 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뒤따로 1차선 방향으로 지나가던 차량이 충격을 해요. SUV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승용차 운전자를 부검하고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교감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수업 태도를 지적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었는데요. 이 교무실 방충문이 찢겨지는 등 다급했던 당시 상황이 현장에 남겨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학교로 들어오고 한 남성이 내립니다. 화단을 넘어 들어가더니 교무실 방충문을 찢으며 누군가에게 소리칩니다. 겁에 질린 교감은 다급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기 제 옆에 사는 권사님이 저기 창문 바깥에서 저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서울의 한 중학교 50대 교사가 이 학교 교감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교무실 바깥쪽 방충망은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40분간 이어진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1년여 전 이 학교에 부임한 남성은 교감 등으로부터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경고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 민원이 많아요. 적인 응답을 안 되거나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 남성의 행패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누라가 눈물 흘릴 때까지야. 이 마누라가 눈물 흘릴 때까지야.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오늘이 재량 휴무일로 교감과 당직 교사 한 명만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한강뷰로 유명한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집주인들이 소유권 이전을 못하도록 구청이 막아선 건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동간 간격 기준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한강뷰를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등 13곳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서초구청과 합의했습니다. 입주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커뮤니티를 공개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집주인들이 합의 파기를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아파트 시설 외부 공개가 너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외부인들 많이 들어오면 싫죠 뭐.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많이 붙잡으면 그렇죠. 죽어지야 서초구청은 곧바로 약속을 지키라며 이 아파트의 이전 고시를 취소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 단계인 이전 고시가 취소되면 집주인들은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매매나 전세, 담보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집주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등기 나고 이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라서 등기가 안 되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좀 어렵죠.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공공보행로가 있지만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펜스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개방을 두고 신축 아파트 단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명단을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는 위원장도 내정했는데 법제사법위는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최민희 의원이 맡는 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원 구성을 거부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임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힘당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에는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방송 관련 입법과 정책을 다루는 과방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을 각각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이 피감기관이 되는 운영위원장 후보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습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내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을 거부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원장을 양보해야 명단을 제출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개원과 원구성에서부터 여당을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극한 정쟁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 이틀 만에 민주당이 상임위 단독 배분 수순을 밟으면서 22대 국회도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 탈북민 단체가 어제 대북 전단 20만 장이 담긴 풍선을 날려보낸 데 이어 오늘은 다른 단체가 쌀이 담긴 페트병 500개를 서해 바다에 띄워 북쪽으로 보냈습니다. 쌀과 구충제,
1달러짜리 지폐에다 북한군을 소재로 한 인기 드라마까지 넣었다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이 든 페트병을 바다를 향해 멀리 던지자 조류를 타고 곧장 북쪽으로 떠내려갑니다. 2015년부터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이 단체는 2리터 크기 페트병 500개를 인천 강화도에서 띄워보냈습니다. 병 하나에 생쌀 1kg이 담겼고 구충제와 1달러 지폐, USB 메모리도 넣었습니다. USB엔 북한이 금지하는 성경과 찬송가, 그리고 북한군 장교가 주인공인 인기 드라마가 담겼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어제 새벽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낸 데 이어 다른 단체들도 주말 남풍이 강하게 불 때 한반도 야간 위성사진 등이 담긴 전단을 추가로 살포할 계획입니다. 추가 대북 전단엔 100배의 오물을 보내겠다고 위협한 북한은 아직 특이할 만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전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지난 1일 저녁, 풍선 살포가 예고된 상황에서 파주를 총괄하는 육군 1사단 사단장이 술을 마시다 살포 시점 당시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1사단장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반세기 넘게 우리 영공을 지켜온 공군의 F-4 팬텀 전투기가 55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오늘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제 그 임무는 5세대 스텔스기인 F-35A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등이 맡겠지만 어려웠던 시절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방위성금으로 들여왔던 하늘의 도깨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마지막 비행을 마친 F-4 팬텀 두 대가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한 대는 55년 전 국민성금으로 들여왔을 당시처럼 정글 무늬로 도색했습니다. 조종사들이 팬텀의 조종관을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반납한 뒤 임무 종료 보고를 합니다. 승리! 일승! 1960년대까지 우리 공군력은 소련제 미그기를 앞세운 북한에 크게 뒤처졌지만 당시 세계 최강이던 팬텀을 도입한 뒤 북한 공군력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도입 당시 미국 본토에서 팬텀을 몰고 왔던 조종사 예비역 공군 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늘의 도깨비, 굿바이 팬텀, 팬텀이여 안녕. 하늘의 도깨비로 불린 팬텀은 1970-80년대 소흑산도 무장 간첩선 격침과 미국이 귀순 유도 작전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팬텀 또한 죽지 않습니다. 잠시 사라질 뿐입니다. 신 장관은 팬텀의 명예 전역장을 수여했고 비워둔 호국 영웅석엔 순직한 팬텀 조종사를 기리는 헬멧과 태극기가 헌정됐습니다. 축하 비행에 나선 KF-16과 F-35A 등 후배 주력 전투기들이 이제 팬텀의 빈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직접 공격할 수 있게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 타격에 동의한 서방 국가의 경고를 날린 지 하루 만입니다. 프랑스는 민간인은 공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대립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프랑스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미라주 2000-5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전투 모두 가능하고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어 미국의 F-16과 자주 비교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까지도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가 미라주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ancer une nouvelle coopération et annoncer la cession de Mirage 2000-5 qui sont des avions de combat français qui permettront à l'Ukraine de protéger son sol, son espace aérien. 민간인 공격은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그동안 전쟁에 직접 개입을 꺼려 지원에 선을 그어왔던 입장에서 돌아선 겁니다. 훈련 교관 파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Non,
ni nous n'allons le faire demain. Ce que je vous dis, c'est que pourquoi l'exclurions-nous ? Parce que ça n'est pas, ça reste dans notre axe. C'est-à-dire, on protège. 앞서 미국과 독일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자국산 무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발끈한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공격하면 러시아도 서방을 겨냥한 미사일 재배치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번 조치가 발표된 겁니다. 서방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that leads to your door. 비틀스의 마지막 빌보드 1위 곡입니다. 비틀스가 종착역으로 향하는 걸음이 무겁습니다. 몇 달 뒤 존 레논이 탈퇴하면서 해체의 길로 접어듭니다. 워터게이트라는 긴 진창길이 닉슨의 파멸로 방향을 튼 분수령이 토요일 밤의 학살입니다. Fire him. Cox, Archibald Cox, fire him. But sir, he works for the Attorney General. Really? Then tell Richardson to fire him. Richardson won't do that, sir. He'll resign. The hell he will, fire him too. 닉슨의 탄핵 사유는 도청이 아니라 도청 수사를 회방로운 사법방해였습니다. 살림의 여왕 마샤 스튜어트도 그랬습니다. 부정 주식 거래로 조사를 받다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춰서 거짓 진술과 증언을 한 죄로 감옥 신세를 졌습니다. 뒤죽박죽 장편 부조리극처럼 1년 8달을 끈 이화영 사건이 1심 유죄로 한 매듭을 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측에 대납해 살해했다는 사실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은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들도 공언했듯이 이 대표의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기록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가 갈 길이 더욱 멀고 험난해졌습니다.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거, 내복 사입은지. 이 씨는 애초에 방북비 대납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로 주변에서 온갖 해괴한 일들이 벌어진 끝에 번복했죠. 급기야는 검찰청 술자리 운운하더니 거듭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판결을 나흘 앞두고 검찰 조작 특검법까지 서슴없이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법방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모든 소동을 판결로 물리치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사법부 특검까지 하자고 나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꿈들은 얼마나 부질없는가. 짐진자들아 죄다 벗어버려라. 굴리고 굴릴수록 쇳똥 경단만 덕지덕지 커질 뿐. 또 하나 무거운 짐을 얹은 이 대표의 걸음이 험난한 길을 어디까지 뚫고 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6월 7일 앵커 칼럼 오늘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이상으로 양이 꽤 많겠고요. 남부지방에 20에서 최대 60, 강원과 경기 남동부, 충북에 10에서 50, 수도권에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고요. 천둥과 번개, 일부 지역은 쌀악 우박까지 동반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에, 오후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7도, 부산이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비가 내리며 30도 안팎의 이른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전주가 25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충남부터 비가 차츰 그치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